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어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빼앗긴 후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빼앗긴 지 일곱 달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 속의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다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 승리의 도취에 있던 그들이 이 언약궤와 더불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의 승리를 하고도 그들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또 그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은 엎드려 깨지고 독한 종기에 걸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더 이상 그들 진영에 이 언약궤를 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버리기로 결정하고 그 방법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건제를 드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속건제라는 것은 흠 없는 순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 형상을 만들어 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훔친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담아 보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끼를 낳은 모성애가 강한 암소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기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시험합니다. 만약 가지 않으면 그들이 지금껏 겪었던 일곱 달간의 일들은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악하고 무지합니다. 그들이 몸소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시험하기 위해 새 수레를 준비하고 이 수레를 끌 두 마리의 암소를 준비합니다. 너 멍에를 매본 적이 없고 또 갓 태어난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를 선정하여 새끼는 따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평소 같으면 이 암소들은 멍에를 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들은 벳세메스 지역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가 뭐라 해도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헛된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목격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려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 속에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 놀라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